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입니다.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으니까 아주 네,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바람이 안 불면 부산 날씨는 춥다고 못 느끼죠.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앉아 있으니까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날씨가 푸근해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이어져 있다 보니까 추위가 약간 멀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영하 1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가림이 막이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약간 걱정이 돼요. 영하 1도다 보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대처를 해 봐야겠지만은 또 그 뒤로는 날씨가 네, 또 영상이에요. 그날 하루만 영하 1도이기 때문에 약간 요럴 때 참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토요일 날은 무릎 담요로 추위 타는 아이들만 다 덮어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하 1도라고 해도 또 바람이 많이 안 불고요.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면 괜찮은데 바람이 아주 세게 불고 칼바람 같죠. 네, 활바람 같이 그렇게 불면은 또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찍 올라왔죠, 아침에. 네, 또 일이 있는 관계로 아침에 일찍 올라왔는데요. 어제 그 체르니 다육에서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약간 영상 상당부에 그 주문하시는 번호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렁 내리고 다시 재업로드를 했는데 조금 죄송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네,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네, 바쁘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그 체르니 다육에서 선물 받아온 아이,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 때 갖고 싶어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정말 네, 마음에 드는 얼굴로 있길래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가져가시라고. 네, 이 아이입니다. 스피나. 한 포트에 14,000원씩 판매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풍성하고 예쁘죠. 지금 이 아이는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얼굴 3개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항상 이제 새로운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 예쁘게 네, 풀분 그 흙갈이를 하세요. 그래서 분갈이를 한 상태에서 놔두시는데 그게 한 아이가 이 가시가 부러져 나왔다고 본인 직접 네, 자기 화분에다가 심으셔야겠다고 하시더니 요 새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풍성한 아이로 되었습니다. 여기는 화분은 네, 여기 레몬노즈 금이 심어져 있던 화분에 그 아이들 지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레몬노즈 금이 안 좋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뽑아서 두 개로 합식되어 있는 거를 합식하고 요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요. 아침에 머리가 네, 멍해서 말이 잘 안 됩니다. 네, 원래 말이 잘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더 말이 안 되네요. 이렇게 심어줬어요. 새 아이 얼굴이 합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예쁩니다. 자, 고기 네, 화분에 심어줬고요. 아주 네, 맨질맨질하고 어떻게 보니까 요 아이가 그 레티지아도 연상이 됩니다. 레티지아하고 뭐 그런 교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네, 색감 자체는 레티지아하고 얼굴 그런 느낌은 비슷한데요. 요 아이가 입장 끝이 이렇게 살짝 뭐 보조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다른 얼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요 아이 한 아이 네, 품어볼까 생각을 하고 요거 했는데 마침 잘 네, 이렇게 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그 체르니 다육에서 요 아이 네, 한 아이 그냥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가져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얼렁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밤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수영이 아주 예쁜 아이로 이렇게 네, 골라주셔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항상 최고 예쁜 아이로 가져가라고 네, 사장님 마음이 너무 후득하시죠? 이렇게 네, 스피나 이름 네, 스피나예요. 얼굴이 아주 통통하고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특이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더 예쁘겠죠. 지금 초록초록한데 매직젠 골더나 레티지아 그런 아이들도 초록일 때는 네,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빨갛게 물들면 그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아마 이 아이는 빨갛게 물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웃님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간 아이 본 것 같은데 색감이 기대되죠. 이렇게 스피나란 아이 하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꽃피는 염자예요. 꽃피는 염자 금빛다육에서 제가 요 아이 하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요거 전에 언니네 거기 가려고 꽃피는 염자를 하나에 똑같은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예쁘게 키워서 언니네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하나에 데려오고 싶더라고요. 거기 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꽃피는 염자를 요 하나에 데리고 왔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지금은 약간 납작한데요. 햇빛에 잘 달구시면요. 요 아이가 입장이 더 톰해지면서 또 색감 라인이 빨갛게 올라오고 또 새순이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또 보고 있으면 싱그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그린 계열 색감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저렇게 온둘라타 그 초록 색감, 연한 연두빛감이 들어가면서 색감 들어가는 아이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요 아이도 더 예뻐 보이는가 봐요. 제 눈에 요 아이도 그렇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더 묵은둥이가 되면 뭐 골드빛감으로 물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초록에 빨간색 라인이 나오니까 입장이 또 이렇게 길쭉길쭉한 아이라서 너무 예쁘고 또 꽃피는 염자 네, 꽃피는 염자는 또 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 뭐 잘 키워봐서 꽃을 좀 보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네 동글동글한 염자는 많이 키우는데요. 그 아이는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근데 꽃피는 염자가 네 꽃이 핀다라는 게 붙으면 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또 좋죠. 그래서 이렇게 네 데리고 왔습니다. 목대가 제법 굵어요. 굵어서 이렇게 세 가닥으로 갈라졌는데 옆에서 자구를 잘 내어줍니다. 이렇게 덕양갈매기, 무지개 염자, 뭐 또 요렇게 뭐 골드코인, 다양하게 핑크 염자 요런 아이들이 좀 매력 있어요. 키우다 보면 순둥순둥하면서 예쁜 오제트 얼굴이 아니더라도 요 아이들이 그 색감 변화, 도톰해지는 과정, 그리고 묵은둥이가 되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네, 묘미가 있고요. 또 키우기가 아주 네 순둥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약간 물고파하네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쭈글쭈글한데 물 한번 줘서 확 피어나면 정말 네 예쁘더라고요. 네, 꽃피는 염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네, 아우 옆에서 루비 틴트가 네 햇빛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목 백금, 네 이렇게 우주목 백금이 핑크 핑크한 색감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요 앞에 네 화이트 그린을 치우고 어제 보니까 요 아이 아레나스가 굉장히 생장점 부분이 많이 올라와서요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요 아이가 빗물 먹고 이렇게 생장점만 많이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레나스 멀리서 보니까 그게 입체감 있게 보이던데요. 네, 입장 커팅을 해줘서 자구도 저렇게 햇빛을 잘 보도록 저렇게 해놨어요. 아유 아레나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대충 네 한번 둘러보고 네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어제 본 라곱새니 그 하루하루 네 색감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야. 그리고 네 여기 레티지아 네 요 달 요 매직젠 골드인데요. 네 레티지아랑 매직젠 골드가 약간 스피나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또 한번 보고 갑니다. 야 여기는 네 러우 백금이에요. 아침 햇살에 러우 백금. 그리고 요 아이 네 레몬 노즈를 한번 보고 갈까요? 레몬 노즈가 네 얼만큼 성장하는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얼굴을 많이 떨구고 작게 만들었던 아이라서 하엽이 많이 진 아이잖아요.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얼굴을 빨리 키우는 것 같아요. 앞쪽은 햇빛과 바로 직면하니까 촘촘해지고 약간 단단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네 같은 위치에서도 서로 다른 얼굴을 조금씩 하고 있는 네 레몬노즈예요. 그리고 요거는 네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가 네 풀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번 빗물에 생장점 부분을 조금 키워가는 듯 합니다. 근데 풀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네 요렇게 돌아서 미니벨 금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로
봄 빼고요. 네, 가을이 치어들면서 최고로 예쁜 색감이 나오네요. 안에는 골드빛감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붉은 라인을 아주 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미니벨 금이죠. 그리고 요 아이 피치민트라는 아이 제법 속살이 많이 통통해졌습니다. 피치민트. 그리고 여기 네. 요 아이 네. 프릴입니다. 빨갛게 두 아이가 보여서 이렇게 한번 보고 가고요. 꽃대목입니다. 요 아이는 꽃대목. 요 아이도 찌질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몬로즈 녹금 요 하나이 네. 요 위치에서 아주 네, 잘 얼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약간 변이끼가 오더니 지금 분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몬로즈 네, 녹금이고요. 요 아이가 멀리서 보니까 여기 색감이 화사한 네, 밝은 색이 나와서 눈에 훅 들어오던데요. 요 아이는 또 아직은 입장을 많이 떨궜습니다. 조금 더 가야 네, 봄이 되어야 좀 예뻐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살짝살짝 요 모습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죠. 금옥이란 아이, 청옥이 아니고 네, 금옥입니다. 어떨 때는 청옥이라 했다가 또 금옥이라고 했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 박하장이 강몸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요 아이가 조금씩 그래도 색감이 들어가네요. 아유, 정말로 네, 요 아이는 좀 안타깝습니다. 두 아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죠. 요번 여름에 요 아이들이 고생을 찐땅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요쪽으로 여기는 네, 요 아이 크리스피 뷰티가 요거 성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쑥쑥 솟아있는 모습이 요렇게 색감도 약간은 네, 보라보란 색감이 살짝 나왔어요. 요 아이는 미미하게 크리스피 뷰티라는 아이 얼굴이 약간 네, 삐딱해지고 있네요. 요렇게 좀 돌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리무너스라는 아이 요런 거 보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입장만 좀 깨끗하면 좋을 텐데 요렇게 요 아이도 찌질했던 아이들이 많이 예뻐졌습니다. 리무너스 생얼이 빨갛게 요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너무 지저분한 입장은 제가 이렇게 계속 가위로 커팅을 좀 해주고 있어요. 보기가 조금 싫어서. 그리고 요 아이도 집시금이라는 요 아이도 입장이 네, 요반 그늘이 놔둬도 가을 햇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계속 화상을 입는 거예요. 요런데 입장 끝에 살짝살짝 제가 그거 커팅을 해줬더니 아가 얼굴이 요렇게 작아지면서요 여러 개 얼굴이 달린 것처럼 네 되었습니다. 요렇게 네 색감은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름을 잘 견뎠죠. 집시는 보냈는데. 그리고 요 아이는 네 댄섬 댄섬입니다. 제가 요거 구근이 보이게끔 네 커팅을 해줬는데 요게 다시 또 자라나왔어요. 이렇게 네 올려서 놔두면 또 수영이 잡아질 것 같네요. 네 댄섬 요렇게 가시처럼 반짝반짝하는 요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네 봄에 예쁜 꽃을 볼수 있는 아이. 그리고 저희 집에 프릴 여기 수연금입니다. 수연금이 제가 입장을 따졌는데요. 요 아이는 옥상에서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반 그늘이 놔둬도 이렇게 입장이 생채기가 계속 나네요. 그리고 지저분한 거는 커팅을 하고 잘라주고 했는데도 요 아이는 네 아무래도 그 하우스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광에서 이렇게 생채기가 계속 나는 거 보니까 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꽃대 커팅 해줬는데요. 이런 상황이고 네 여기 로즈킨 금입니다. 요 아이 보려고 사실은 요 아이가 입구 넓은 분에 심어줬는데 하루하루가 이렇게 빈틈을 채워가고 있고 아주 네 풍성하게 요 아이들이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막 심어줬었을 때이 아이는 시듬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별로 예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로즈킨, 네, 금이죠. 네, 이렇게 네, 옥상 다육 소식 전해볼게요. 햇살이 마구마구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